대표님, 저희가 지금 인사동까지 왔는데 인사동에 대표님 또 아시는 건물도 있고 막 추억이 많다 들었어요. 추억이 많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시고. 박 매니저하고 저 김 대표하고 인사동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또 리퍼럴을 준 거예요. 가서 컨설팅 할 수 있으면 가서 해봐라. 일정을 잡아서 우리 박 매니저하고 저하고 또 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건물 관리보다 건물에 대한 어떤 매각과 매수 이런 것들 때문에 미팅을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개 업무를 보러 온 거죠. 여기가 여기 되게 나인트리 호텔하고 이 건물이 옛날에 화성 보일러인가 그랬었어요. 보일러의 부지를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건축물이 저 뒷도로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도 인사동길에 그 명물,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빌딩 같이 된 거죠. 여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건물이 예전에 저희 MCS에서 자산 관리하는 건물이었었어요. 10년이 넘게 자산 관리 했었던 건물인데, 현재는 매각이 되었고, 아모레퍼시픽 아세요? 알죠?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아세요? 화장품 가게 아니에요? 네, 화장품 가게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 화장품 가게지. 아모레퍼시픽에서 런칭한 오솔록이라는 찻집이 있어요. 1호점, 본점이 MCS 자산 관리하는 건물에 입점이 되어 있었죠. 오랫도록 관리했었던 건물인데 이제 매각이 돼서 새로운 소유주가 임대사업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렇게 된 건물입니다. 아무튼 여기 인사동에 오니까 좀 뭐라고 할까? 감회가 새롭다고 하나? 근데 여기가 정말 사람도 늘 많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 또 종각이고 위로 올라가면 명동 있고 뒤에는 또 북촌 있고 이쪽으로는 또 힙지로 갈 수도 있고 또 익선동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익선동이 커가니까 서순라길까지 쫙 뻗어서 여기는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고 저기 보세요. 이런 골목골목마다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 대표님, 너무 늦어, 저 너무 늦었습니다. 네. 아니, 뭐 천천히 보면서 올라가. 잘 끝났는데 지금 또 그새 또 뭘 드시고 계시네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뭐... 저 못 봤는데 가지고 가시는 거. 잘 한번 해보자. 네. 화이팅. 카메라 화이팅. 왜 안 해주세요? 뭐 엿 안 먹어요, 엿? 엿이요? 아, 여기 인사도 오면은 또 실타래라고 나름 명물이에요. 그래요? 그거 드셔보셨어요? 고기가 꿀타래입니다. 여기 하나 먹든가. 네, 앞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맛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국 전통 다가 용수형 타레가자인데요. 기본이 견과류, 아몬드, 땅콩 이런 맛이 있고요. 혹시 커피랑 드실 거면은 살짝 달달한 카카오도 맛있어요. 아니, 지갑으로 안 가요. 지갑이. 진심이세요? 진심이세요? 아, 페이 대접. 꿀로 만드는 거예요. 꿀을 실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타레가자인데 설탕이 아니라 꿀입니다. 꿀을 옥수수 가루에 묻혀가면서 16,000 가닥을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먹는 것도 한번 촬영해야 돼요. 앞에 손 한번 대세요. 아, 고맙습니다. 한 입에 쏙 드셔보세요. 원래 이거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이드 아뇨 세상에 피자. 네, 고맙습니다. 고가는 상온에 한 달 냉장고가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기에 얼려드시면 더 맛있어요. 바삭바삭해. 조금 아. 여기 어때? 여기에요? 왜? 좋죠? 아니요, 왜? 실망한 분이에요, 왜? 꿀밥 조금 이게 뭐예요? 아, 똑같은 거 시키죠? 네. 오, 우와. 대표님 혹시 MBTI라는 거 뭔지 아세요? 아니. 야, 나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러면 F는 야,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했는데 C는 인생은 원래 다 힘들어. 그건 나도 야, 너만 힘드냐? 이게 T. 어. 막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빵 사왔어 이런 거. 아들이 F인 아들은 뭐가 힘들었어? 엄마 왜 그래? 막 T인 아들은 무슨 빵 사왔어? 왜 슬퍼서 빵을 사? 아니, 이 대답이 T. 건우의 엄마 속상해서 빵 샀어.
엄마 미안해. 공식인 거예요. 그냥 슬퍼서 빵을 샀다. 네. 왜 슬펐냐를 물어보느냐. 맞아. 아니면 그 질문 자체를 의문을 가지느냐. 연애할 때나 누구 사람 만날 때 이러니까 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좋겠네. 그래서 그게 있어요. 선호하는 MBTI가 있고 비선호 MBTI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MBTI는 그게 아닌데 잘 보이고 싶어서 선호의 MBTI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가짜로? 네. 밑장 까는 거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인사동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는데 여기서 김 대표랑 박소혜 매니저는 마무리하고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